내년 서울의 아파트값이 3.5%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8% 상승한 데 이어서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또 전세값도 4.5%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도 내년에도 서울의 아파트값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5%, 수도권 아파트값은 4.5%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구원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이 각각 8%, 19.4%였으니까 올해보단 낮아진 건데요. 연구원은 매매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내년에는 상승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내년 전세값의 경우 서울 4.5%, 수도권 5%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집이 부족해 내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올해 서울 6.5%, 수도권 11.1% 오른 것과 비교하면 예상 상승폭은 낮은 겁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량에 대해 판단을 잘 못했다면서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대언했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